버즈비 역대 최고가 기타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약간 착각을 했던 게 지난 시간에 역대 2위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로자우드 자체를 1500만원짜리 기타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저 권속가 기준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할인가는 이제 그거보다 좀 낮은 거죠. 그래서 HD35가 1580에 권속가에 25% 할인된 가격이 1190, 1200이었던 거였어. 근데 우리가 이거 구덜거를 보고 나서 이거는 1400, 그건 1500 이렇게 했었는데 얘도 25% 할인된 가격이야 이게. 와, 정가가 장난 아니에요. 1850. 1850. 1850, 1580. 185냐, 158이냐야. 와. 이제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1850, 1580. 경차 한 대 값이네. 그쵸. 경차, 아니, 경차도 아니야. 저거, 준준형 살 수 있어요. 준준형 옵션 좀 적은 거 살 수 있어. 맞아요. 시작가. 준준형 시작가. 와. 아, 대박이다. 아니, 진짜 가격이 너무 비싸네요. 1850. 너 어이가 없네. 지금 이제 할인가로 1390. 1390. 90. 네. 1850이에요. 권속가는 지금 보면 HD35가 1580으로 그때까지는 이제 역대 최고의 가격이었는데 지금 이제 요 1850으로 최고가가 어탐에서 갱신이 되었습니다. HD35 커스텀이 그 스쿼드로 85가 나왔습니다. 아하. 정말 높은 점수가 엄청 나왔죠. 높은. 이게 왜냐하면 명음 씨가 40점 만점인데 39를 주셨어요. 네, 맞아요. 저 38을 드렸었고 그리고 가성비가 의외로 아니 이 가격에 이런 사운드라면 가성비가 이거 없는 건 아니다 이래갖고 14, 12 이렇게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편의성 17, 17 디자인 16, 17에서 84, 80, 86, 84가 나왔어요. 그게 85점이 나왔고 구덜은 어땠나요? 구덜도 한번 볼게요. 구덜은 최근에 이제 그 RGC 엥겔만 스프로스탑이 사용이 되어 있었던 모델이 요게 9.5, 9.5 이게 유니콘. 저는 다 좋아 구덜. 그리고 제일 인기 있었던 건 역시 트로마였죠. 아, 트로마. 네, 트로마가 이제 정가가 1248만원. 아, 제가 이거 완전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할인가가 936만원. 그리고 트루다도 936만원. 두 개의 가격이 동일한데 둘 다 명음씨는 10점 만점을 주셨고 저는 9.5, 트루다는 9 이렇게 칠했었는데 왕족을 만나다, 트라우마 생길 만큼 좋은 사운드, 뭐 광개토 대왕, 뭐 트라우마다 막 이렇게 해서 트라우마다 이렇게 해서 뭐 점수는 다 어마어마하게 받았던 그런 기어들입니다. 자 이제 뭐 저희가 버즈비에서 할 일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이제 제가 그 이후에 그런 하이엔드 공방 기타들에 대한 좀 체험을 할 만한 여러 가지 좀 네. 이벤트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좀 다양한 브랜드들을 그때 만져봤는데 최근에 그 제일 유명한 좀 브랜드 중에 만져본 거는 뭐 애플게이트 워낙에 유명하죠. 애플게이트와 그리고 올슨. 올슨은 이제 초하이엔드 3대장으로 유명하죠. 올슨, 라이언, 소모지. 소모기라고도 하고 소모지라고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올슨. 그래서 올슨은 그때 제가 DP되어 있는 5,500만원짜리도 한번 봤는데 그거 이제 에이징이 전혀 안 돼 있는 약간 박물관의 전시용으로 만들어 놓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비주얼을 자랑하는 그런 모델이 있었는데 보통 보면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쯤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기타의 성향이 진짜 천차만별에 막 디자인이랑 사운드나 완전히 자기 영역이 너무 확고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 고집이 확 들어가는구나. 이제 거기서부터는 진짜 어느 게 더 좋은 사운드인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그 평가가 완전히 갈릴 수밖에 없는 진짜 딱 그 탁탁탁 고인물들 고집이 그냥 꽉꽉 차 있는 그런 느낌. 아.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범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해 봤을 때 더 많이 녹음에 활용할 수 있겠다 싶은 모델이 있고 와 얘는 독주 아니면 다른 악기 다 때려잡겠다 이런 싫은 말어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영역이 좀 다른 영역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나중에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가격이 비싸다고 사운드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영역은 제가 생각할 때 거의 천만 원대 중반이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그 가격을 넘어가서 브라질리언 로즈우드의 세계관으로 돌입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다 이제 호불호가 개인적인 취향과 그런 거에 따라서 정말 훅훅 달라질 수 있는 그래서 약간 번외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수록 약간 누구나 생각해도 좋다라는 이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마지노선이 제가 거의 1500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딱 이게 마지노선인 거 같네요. 가격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와 올라가니까 좋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의 마지막 단계 리미트가 여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위로 넘어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기타도 있고 훨씬 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이거 뭔데 이런 기타일 수도 왜 그래? 있고 다 같이 와 뭐? 대박 진짜 이쁘다 근데 소리 뭐야? 이럴 수도 있고 소리 진짜 좋은 것 같은데 가격은 의외로 1,000만 원대 초반이네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세계관이 됩니다. 자 HRG CC 모델 같이 오늘 리뷰를 해볼게요. 1,390만 원 할인가고요. 와 할인가가 경차네 할인가가. 자 요거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USA 정가 전장 102.5cm 무게 2.15kg 두께는 105mm 구프리티 뜰레 75mm 그랜드 콘서트 컷어웨이 그리고 상판이 에디론 닥스프로스입니다. 마스터 그레이드 그냥 뭐 좋은 나무 막갖다 쓴 거죠. 네. 축구판은 축구판은 저희가 이거 다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혼두라스 로즈우드입니다. 네. 무늬 봐 미쳤나 봐. 희한하죠. 자 넥은 마호가니고요. 헤드머신은 고도의 510인데 그 여기가 페그가 그 금색 블랙. 그 페그가 아니고 네. 블랙 페그로 들어가 있습니다. 본넛에 너트너비 44.45mm 지판은 에보니가 사용이 되어 있고 나머지 뭐 지판 공률이나 뭐 이런 거에 상세 스펙들이 잘 안 나와 있어요. 자 요거 이제 그 사이트 상에서 살펴보면은 이 RGC 모델이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었잖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근에 있었던 모델 중에 하나였던 RGC 모델에서 이제 HRGCC예요. 이게 뭐냐면 RGC인데 음흠. 앞에 R이 그냥 로즈드가 아니고 혼두라스 로즈드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C는 컷어웨이 그래서 RGC 기본에다가 혼두라스 컷어웨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랜드 자 콘서트. 이게 원래 이제 인디언 로즈드가 우리가 쓰는 기본적인 그 로즈우드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루는 1,000만 원대 이하에서 좋다 그렇죠. 하면 거기다 뭐 인디안 로즈우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했었던 게 인디안 로즈우드의 끝판왕과도 같다라고 했었던 게 914. 그래서 맞아요. 인디질리안이라고 인디질리안. 별명을 붙여드렸는데 이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원판 자체가 웬만한 기타 하이엔드 기타들보다 비싸기 때문에 정말 거의 보통 이제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를 본격적으로 썼다 이러면 무조건 2,000만 원 이상입니다. 맞아요. 보통. 근데 이게 그 인디언 로즈우드와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사이에 이 혼두라스 로즈우드라는 그 세계관이 존재하고 있는지 저 몰랐어요. 네 맞아요. 혼두라스 하면 제일 유명한 게 혼두라스 마호가니잖아요. 근데 혼두라스 이 로즈우드가 브라질리언에 가장 가까운 사운드를 내주는 로즈우드계의 딱 브라질리언 바로 밑에 있는 음향목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구하기가 점점 힘들고 가격도 계속 올라간다고 해요. 이 인디언 로즈우드에 비해서 좀 더 온화하면서 정리정돈이 조금 더 된 딥한 깊이가 있는 그런 사운드로 알려져 있고요. 나뭇결이 굉장히 오묘하고 아름다운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그 로즈우드 보면 이제 결이 쭉쭉 뻗은 걸 최상품으로 치잖아요. 네. 그리고 보면은 되게 막 무늬목으로서도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결이 되게 촘촘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그 찬빛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그런 느낌의 결들을 볼 수 있는 이게 처음 보는 혼두라스 로즈우드.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밑에 세계관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걸 저희가 오늘 또 알게 됐고요. 그 이제 상판에는 또 에디론 닥스프레스 최상품 스프레스가 사용이 되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로즈우드 맞아요. 로즈우드와 스프루스의 그런 매력을 또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가장 기대가 되는 건 이제 스커드를 돌렸을 때 HD35와 네,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이냐. 자, 그거보다 더 비싼데 더 높은 점수가 나올 것인가 아닌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E, D 뭐 다 쳐봐야 네, 되겠죠? 네, 다 쳐봐야 되겠죠. 네. 와우. 와.
미쳤다. 진짜 좋다. 진짜 좋네요. 아, 진짜 좋네요. 우와, 아, 진짜 미쳤다는 좋네. 말이 나오는 그런 사운드. 근데 확실한 건 어. 아까 그 온화하다라는 말이 네, 맞아요. 확실하게 와닿아요. 네, 맞아요. 온화합니다. 어우, 나 소름 돋았어. 어, 되게 어떤 느낌이요? 진짜 소름 돋았어. 진짜 소름 돋았어. 그 예전에 우리 트르다가 어. 보면 관개토 대왕 같은 맞아요. 다 죽여 이런 느낌이에요. 막 전진! 어, 이런 느낌이고 그 이제 트로마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차분한 사운드긴 한데 이 어 지금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지장, 덕장의 맞아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 막 그 부하 이제 그 병사들이 존경하며 따르는 되게 정말 인품이 훌륭한 그런 장수의 유리야? 느낌이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겠죠. 네. 약간 그 진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그 트로마가 제가 생각할 땐 약간 그 영악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어, 가져가는 맞아, 조조의 맞아, 느낌이고 맞아. 이 약간 유비의 느낌 그리고 맞아. 트르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기야 그 여포 같은 느낌 여포나 장비 같은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좀 더 들어볼게요. 네, D 들어볼게요. 진짜 많다. 와, 덕장이다, 덕장. 와, 가지기 진짜 많은데요. 지금 앞에서 은총 씨 듣고 있는데 크 이러고 있는. 아, 근데 너무 좋은 거 같은데. 야. 배음 너무 고급스럽고. 진짜 그 되게 달콤하면서 그 따뜻하면서 이 느낌이 너무 좋다. 진짜 좋네요. 네. 아, 좋아요. 어, 핑거 사운드 들어볼게요. 뭘 쳐보지? 핑거는 뭘 쳐볼까요? 선인장? 선인장 같은 거 해볼게요. 쳐볼 수 없잖아. 와. 이 솔로 톤도 받쳐줘요. 근데 확실한 건 부드러워요. 맞아요. 이게 내가 택택하고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뭔가 쏘는 느낌보다는 맞아요. 좀 온화한 느낌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 부드럽고 아름다운 노래들 있죠. 이런 거. 이런 거에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에디론닥스프루스의 인디안 로즈드였고 RGC 모델이 앵겔만스프루스의 인디안이었거든요. 얘는 에디론닥에 지금 이제 혼드라스 로즈드가 사용이 되면서 뭔가 약간 요것들이랑 확실히 색감이 조금 다른 맞아요. 느낌의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 저는 약간 의외였던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GC 모델이니까 이 RGC 모델 때도 그 우리가 뭐 확인을 했었지만 스트로크에 최적화되어 있는 기타는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외로 스트로크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 맞아요. 스트로크 네. 엄청 좋네요. 스트로크 스트럼 사운드가 정말 좋고 그래서 약간 만능 같은 그런 좀 느낌을 주는 그런 기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아요. 어, 자 이렇게 사운드 기본 사운드 쭉 들어봤고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워터 이즈 와이드. 역시 광수로 들어봐야 되겠죠. 광수 오랜만에 넓게 한번 쫙 넓게. 펼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들어봤습니다. 아주 그냥 물이 그냥 아주 기분 좋은 온천물 같은 느낌이네요. 뜨끈하니 좋습니다. 네, 잘 들어봤어요. 자, 이렇게 오늘 HRGC C 모델 어탑 역대 최고가 악기 네. 과연 HD35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지 정말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유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혼드러스 로즈우드 약간 그 뭐랄까 대중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영역 이 그거에 제가 초점을 좀 맞춰서 드리겠습니다. 내기로 판단할 수 있는 최고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기로 판단할 수 있는 최고 저는 브라질리언 로즈우드에 가장 가깝다라는 그 느낌이 딱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미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이제 혼드라스 로즈우드를 이제 앞으로 보게 된다면 이 스펙을 보게 된다면 딱 그 생각이 제일 그렇죠. 먼저 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아주 재미있는 스쿼드가 나왔습니다. 자, 명훈씨 사운드 37,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84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37, 가성비 11, 편의성 18, 디자인 17 해서 총점 83점 나왔습니다. 평균은 83.5. 아, 네, 로즈우드의 HD 35를 못 넘었습니다. 못 넘었어요. 네. 이게 85였는데요. 근데 83점이면 이게 천만에 넣는데. 그러니까. 83점 대박이다. 정말 잘 나왔어요. 기타가 진짜 좋긴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그리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됐냐면은 명음 씨는 사운드가 2점이 내려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HD 35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냥 뭔가 와 이건 정말 환상이었어. 이거 하나면 끝나겠다. 맞아요. 이거 하나면 그냥 앞으로 그냥 일하는 음악 생활에 있어서는 이걸로 그냥 다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고 이게 저는 1점이 떨어졌습니다. 37점 39, 38에서 37, 37로 내려왔고요. 가성비는 명음씨는 그대로 14, 14 저는 그때 12를 드렸었거든요. 지금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하지만 또 사운드가 워낙 좋고 의미가 맞아요. 있는 가격이라는 의미가 있는 가격을 우리가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는 가격이긴 한데 가성비 11점 1390이야 그 돈 있으면 기타를 살까봐요. 그 편의성은 17, 17에서 17, 18로 저는 딱 오늘 아까 들어봤을 때 오 이거는 진짜 되게 의외로 스트로크도 너무 활용도가 높고 거기다가 그 이제 바디의 그 컷어웨이라든가 바디 쉐입이라든가 이런 게 진짜 실제로 연주를 하는 연주감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점 올려봤고요. 디자인은 그때와 동일하게 16, 17 똑같이 나왔네요. 네. 네, 해서 85에서 83.5 결국에는 이 지금까지 역대 1, 2위 가격을 했던 기타가 뭐 점수도 거의 뭐 최상위에 포진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로즈우드가 철옹성처럼 네. 천만 원 위에 그 기타에서는 85라는 점수 지키고 85점 너무 있을까요? 아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어쨌든 비싸면 비쌀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맞아요.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거란 그렇죠. 말이죠. 예. 그래서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낼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게 행복하다면 사실 그 기타가 자기한테서 최고의 기타가 아니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초하이엔드 기타들은 저희가 객관성을 가지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되게 객관적이기가 힘들어요. 진짜 어려운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어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좀 이런 것들을 그 구매 추천으로 해드릴 수 있는 영역은 솔직히 얘기하면 5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그렇죠. 굉장히 많이 희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영역에 가격의 기타를 저희 말만 듣고 사시는 분들도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의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기타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하나의 소스로 그렇죠. 재미있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탐 역대 최고가 기타 HRGC C모델 같이 보셨고 다음 시간에는 진짜 실제로 우리도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달린 2,000만 원짜리 기타 한번 해보게 사장님 힘 좀 써보세요. 하나 들고 오세요.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더 재미있는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